작년에 회복세를 보였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최근 다시 하락해 물가 안정 목표인 2%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도시의 가구가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해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종합적인 가격인데요. 그 가격은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됩니다. 이에 KDI는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거시경제 변수들과 소비자 물가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습니다. 수요 측 요인은 총수요 압력으로, 공급 측 요인으로는 두바이유, 원자재 가격, 환율을 살펴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최근의 유가 상승은 소비자 물가 상승에 기여한 반면 원자재 가격과 환율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총수요 압력은 하락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거시경제 변수들과 관련이 없는 다른 요인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하락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낮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수요나 공급 측면에 의한 구조적인 하락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전망했습니다. 두바이 유가는 올해 계속 오르다 내년에 안정되고 원자재 가격과 환율은 떨어지는 것을 전제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준 시나리오는 총 수요 압력이 평균치를 유지하는 경우를, 저물가 시나리오는 지난 5년 가운데 최저치까지 하락하는 경우를, 고물가 시나리오는 지난 5년 가운데 최대치의 2배까지 오르는 경우로 설정했습니다.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4에서 1.8%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기준 시나리오에 따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 올해에는 두바이 유가가 소비자 물가를 오르게 하지만 반대로 약해진 총 수요 압력이 소비자 물가를 계속 떨어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낮은 물가 상승률은 구조적인 요인의 결과라기보다 그 밖의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낮은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수요가 개선되어 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어려워 보이며 공급 측면도 큰 폭의 변화를 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